계곡에 이른 밤이 찾아오고 몸을 많이 움직였더니 저녁 메뉴가 더 기대가 됐는데요. 차라라라라. 랩팅하고 나니까 배고프시죠? 그러니까요. 빨리 뭐 해먹어야 되겠는데 해가 금방 떨어져서. 네. 만두를 한대요, 만두. 만두. 네. 요 강판에 저희는 만두피를 그냥 하얗게도 먹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이왕이면 예쁘게 먹기 위해서 색을 좀 두 가지만 낼 거예요. 많이는 어허. 안 내고 예, 요거를 좀 강판에 갈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양배추 아니에요? 네. 양배추를 강판에다 갈아요? 예. 이 네. 적배추를 갈면요 색이 와. 참 이쁘게 나와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애 첫 만두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와, 이거를 그 피 반죽하는 데 쓰는 거예요? 네, 예, 예. 오. 색깔을 이제 자르려고 좋은 색이 나라고. 보랏빛색. 네. 당연히 아버님 이거 드셔 보신 음식이겠네요. 네, 저희는 잘 먹어요. 자주 해 먹는. 원래 또 음식하는 제 스타일이 늘 재래식을 고집하고 있어요. 복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손 많이 가는 거 다 음식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보통은 만두 하면은 만두피 네. 사다가 네. 요즘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네. 안에 소만 만들어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이걸 다 반죽을 해서 웬만한 정성으로는 만들기 쉽지 않은 만두. 사실 이거는 제가 시집 와서 배운 거예요? 어머님한테 배운 건데요. 사실 오. 이 음식은 저희 집만의 별미거든요. 예. 근데 저희 아버님이 엄청 좋아하시는 음식이세요. 이 음식을. 네. 색 이쁘죠? 예, 아주 이쁜데요. 이게 쉽게 뭐 화학색소 써갖고 색을 이쁘게 낼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천연 색소를 정말 따라오기는 힘들어요. 오, 색깔 이쁘다. 오. 이제 반죽을 해보세요. 네. 와. 네. 적양배추를 갈았더니 저렇게 예쁜 색이 나오더라고요. 즙을 밀가루에 넣어 반죽하면 색깔 이뻐진다. 예.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만두는 좋아하세요? 만두는 좋아하는데 빚어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좋은 거 배우는데 오늘. 그러면 지금은 아드님은 셰프로 근무 중인 거예요? 네, 호주에 있어요. 호주. 예? 호주 브리즈번에 있어요. 브리즈번? 네네.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네네. 아드님은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거기를? 한조고 졸업하자마자 간 거죠. 그러면 스무 살 때 예. 이제 좀 다 컸다 훅 떠난 거네. 네. 와. 그럼 벌써 자기 앞가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더 이상 돈 보내주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돈 나가서도 돈 보내준 거 없어요. 제가 오면은 아빠 용돈 주고 가지. 정말로 키워놓을만하다. 네. 적양배추와 호박 껍질을 갈아 넣은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밀어주세요. 어우. 그리고 나머지도 그렇게 해서 이제는 슥슥 밀대로 밀어주면 된다는데요. 이렇게 된 건가? 네. 자, 이제 진짜 만들어 보세요. 이제 호박을 주 재료로 만든 소를 만두피에 넣어 빚어주면 됩니다. 만두 다 됐나요? 네, 다 됐어. 네, 거의 다 돼간다, 거의. 네. 오, 그냥 만두는 제법 모양이 나온 것 같죠? 이쁘시게 잘 만드셨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건. 저에게. 끝! 네, 끝! 요번에 어디다 칠까? 그 사이 육수가 펄펄 끓는데요. 정성껏 빚은 만두를 듬뿍 넣어주면 우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만두국 완성. 여기에 즉석에서 만든 안회표 김치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 드디어 어때요? 정말 오늘 색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곱게 된 거를 첨화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국물 먼저. 오늘 날씨가 이 국물이 딱 있으면 좋겠다 하는 날씨인데. 뜨끈한 국물부터 한 모금. 맛있잖아. 네, 고기로 국물은 일단 맛있어. 적 양배추로 예쁜 색을 낸 만두. 와. 안에 그 소가 완전히 살아있어요. 봐봐요. 그대로 살아있는. 식감은 어때요? 이거 좋아요. 괜찮죠?
간도 아주 딱 좋은데요. 제 입맛에 딱 맞는 만둣국이었는데요. 다시 보니 또 먹고 싶어집니다. 와. 이렇게 나와서 만두 해먹니까 나름 괜찮지 않아요? 되게 맛있다 더 이거. 있어요. 두 개 남지 않았어. 아니야, 조금 남겨놔야 될 것 같고. 즐거운 식사가 끝나고 집시 부부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드세요? 뭐 한다고 이렇게 바쁘게 살고 이렇게 여유도 없이 막 이렇게까지 왔나라는 생각도 드세요? 어떨 땐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아침에 새벽 4시에 눈 뜨면 가수원 한 바퀴 돌아보고 저는 제 현장으로 나가고 집사람은 집사람 나름대로 아침에 눈 뜨면 가수원에서 하루 종일 살다가 껌껌할 때까지 들어오고. 아, 너네는 뭘 위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고. 때로는 이제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보기는 좋지만 건강 생각하라고 너무 지나치게 일을 한다고. 그 어머니께서는 그럼 25년 정도 결혼 생활하시면서 정말 이게 제일 힘들었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이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막내랑 결혼했지만 본의 아니게 25년 동안 지금 종갓집 종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 시부모님과 함께 지낸 거예요? 그렇죠. 아주버님이 이제 결혼하신 뒤에 저희는 이제 분가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아주버님이 지병이 좀 있으셨거든요. 아하. 그래서 일찍 먼저 운명하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막내가 역할을 맡게 되신 거군요. 맞이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이래봬도 1년에 13번 기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네. 아직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냥 온전한 가정주부는 또 아니거든요. 네, 일도 하고 계시는. 그럼요. 저희는요 보통 이렇게 투잡을 하지 않으면 일하는 거 인정 같지도 안 해요. 많게는 포자까지도 했었고. 다양한 일을 하셨던 거예요? 네. 저희도 고전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IMF 지나서 장비가 사양길에 접어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골조 아파트 건설 개통에 골조 공사 쪽으로 시작을 하면서 전문업체를 내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처음에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또 부도도 맞고 한 15억 정도 부도 맞고 15억이요? 숫자만 들어도 지금 머리가 그걸 어떻게 갚아요? 업체들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정하면서 가계수표도 이렇게 해수도 해오고 차라리 개인 파산 신고를 해라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빚졌을 때 그 사채업자가 이렇게 막 밥 사주고 이렇게 막 쌀 팔아다 주고 그런 적 그런 분도 있어요. 네, 있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런 분은 지금도 이렇게 연락하면서 만나고 없어서 굶었다기보다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 세 끼 먹을 거 한 끼 줄여서 두 끼도 먹고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이제 끝이 보이네요. 네. 혹시 두 분께서는 뭐 또 생각하고 계신 계획 같은 것들이 있나요? 이 캠핑카가 너무 좀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이제 어디 멀리 끌고 나기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하도 막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앞에 출혈이 견인거리가 떨어져 나가고 뒷문짝이 막 날아가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제는 버스 한 30인승이나 25인승 그 버스 안에 싹 캠핑카 해서 개조해서 아들이랑 우리 식구끼리 이렇게 싹 전국을 한번 투어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은 한 폭의 풍경하다 생각이 그냥 캠핑카 끌고 여행을 나갔을 때 주변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 모습, 바다, 산 그런 거를 머릿속에 담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그런 게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분 앞으로는 좀 자주 이런 기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아, 네. 물론 일도 중요하지만 두 분 이렇게 휴식도 필요한 시기가 됐나 봐요. 네. 네. 네 이렇게 캠핑 나오는 거 좋아하시는 거. 네. 건강하고 안전하게 오래오래 여행 잘 하시고 저는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면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한번 안아볼게요.